관중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찬원의 최신 뉴스 채널입니다. 이찬원의 최신 소식을 여러분께 요약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위 1위 이찬원. 총 2억 4천만원 이번엔 또 뭐죠 이찬원 무지막지한 싹쓸이. 콘서트 후유증 놀라운 기록 팬덤 문화 바꾼 이찬원 팬클럽. 이찬원의 생일 앨범 발표 등 특별한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도 기부 이벤트를 선보여온 이찬원 팬들이 팬덤 문화를 바꾸고 있다.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이찬원 콘서트 자선 기부 행사가 열렸다. 사회 소외계층 돕기에 활발하게 기부 활동을 펼쳐온 이찬원 팬클럽 지금까지 총 1억 2천여만원을 기부했다. 지난해 4월 결성한 후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서울 하동 시내 의료진을 위한 기부로 첫 단추를 꿰었다. 이찬원 아빠도 하동시 주거 불안정 아동 청소년 주거 안정 사업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아동 학습기기 지원 등에 기부를 해왔다. 하동의 이찬원 팬카페 도 지난 4월 하동의 2021 녹차 브랜드 홍보 전시회가 열린 곳으로 화제가 됐다. 이찬원의 팬클럽은 동원의 생일 새 앨범 발매 이번 전국 투어 이벤트 등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동원의 기부 이벤트를 택했다. 지난 16일 영유아 보육기관 경동원에 6천여만원가량의 기부를 했다. 가수 이찬원 로서포터즈 측은 생일에는 모든 이들이 모여서 축하도 하고 서로 나누면서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못해서 아쉽다. 코로나19로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줄어든 경동원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행복을 나누고 싶어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순위 1위 이찬원 기부도 1위. 이찬원은 총 137만 3,664표를 획득하며 5월 3월 위 선한 트롯 가수로 됐다. 한편 이찬원은 지난 5일 어린이날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200만원을 기부한다. 이에 이찬원의 이름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200만원이 전달될 예정이다. 이 기부금은 3월 이어 두 아이를 돌보며 암투병 중인 어머니의 가정을 돕는 데 쓰여질 예정이다. 이찬원의 이름으로 모인 기부금은 6개월 만에 총 2억 4천만원을 넘어섰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찬원 팬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뉴스 또 만나요. 이찬원 팬클럽 찬스. 난청 어르신 지원은 현재 진행형. 선한 영향력 이찬원 팬클럽 찬스의 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선행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3일 사랑의 달팽이는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대구, 경북 지역 어르신들의 청력검사 현장을 공개했다. 이는 6월 3일과 4일 양일에 걸쳐 진행됐다. 공개된 사진들에는 어르신들이 청력검사를 하는 모습 등이 담겨있다. 비가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을 어르신들은 매우 즐거워 보였다고 사랑의 달팽이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찬원과 찬스 이름이 새겨진 현수막과 배너를 본 생활관리사는 이찬원 팬클럽이 후원한 거예요? 와, 좋은 일 하네. 팬클럽 가입해야겠어. 라며 감탄했다고 전했다. 또한 대구를 방문한 사랑의 달팽이 관계자들이 이찬원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카페 찬스에서 찍은 사진도 공개돼 있어 눈길을 끈다. 이번 보청기 지원 사업은 지난해 이찬원 팬클럽 찬스가 이찬원의 생일을 기념해 전달한 후원금으로 진행됐다. 지원 대상자는 독거노인지원재단 협조로 선정된 65세 이상 청각장애 노인 100명이다. 서울 25명, 대구 경북 지역 75명이다. 이찬원 팬클럽 찬스는 지난해 11월 이찬원의 생일을 기념해 사랑의 달팽이에 2억 3천여만원을 기부했다. 이 후원으로 이찬원 앰퍼샌드 찬스는 사랑의 달팽이 소울 더 팬 3호로 등재됐다. 소울 더 팬은 고액 후원 팬클럽으로 누적 후원금이 9,900만원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단 한 번의 후원으로 소울 더 팬에 등재된 팬클럽은 이찬원 앰퍼샌드 찬스가 처음이다. 한편 사랑의 달팽이는 2008년부터 난청으로 소통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보청기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다. 지난해에는 172명의 노인에게 보청기를 지원했고 지금까지 총 3,349명에게 보청기 지원으로 소리를 선물했다. 첫 번째 소식은 여기서 끝납니다. 두 번째 뉴스를 보도록 초대합니다. 사랑의 콜센터 이명웅 영탁 이찬원 대역전 드라마 기록 사랑의 콜센터 TOP6 이명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와 리턴즈 주병선 이지훈 박구윤 정동화 정유지 신인선이 대역전 드라마를 썼다. 지난 24일 방송된 TVCHOSUN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이하 사랑의 콜센터 61회분은 닐슨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11.6% 분당 최고 시청률은 13.0%까지 치솟으며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이어갔다.
이날 방송에서는 TOP6 이명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가 다시 만난 리턴즈 주병선 이지훈 박구윤 정동화 정유지 신인선에게 재방문을 기념하는 다양한 별명을 지어주는 등 유쾌한 시간을 보내며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치열한 대결을 펼쳐나갔다. 이지훈은 폭발적인 영상 조회수를 꿈꾸며 4코를 재방문한 첫 번째 민원스타로 등장. 감미롭게 인형을 부르며 우유빛깔 이지훈 떼창을 유도해 내 현장의 열기를 돋웠다. 신곡보다 텔미춤으로 더 화제가 돼 아쉬웠다는 가수 정동화는 신곡 추억은 만남보다 이별의 남아를 열창하며 제대로 신곡 알리기에 힘썼지만 TOP6 모두가 한마음으로 정동화 뒤에서 짓궂게 텔미춤을 재현. 큰 웃음을 안겼다. 뮤지컬 여신 특집에서 입담을 다 보여주지 못했다는 정유진은 혼자 한 사랑으로 시원한 고음을 뽐내 대활약을 기대케 했고 흰머리로 출연한 탓의 할아버지로 오해받아 센스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주병선은 캐주얼한 차림에 산뜻한 모습으로 들꽃을 부르며 무대를 꽉 채웠다. 이어 출연 5회 만에 처음으로 신곡을 홍보하고 싶다는 트롯맨 신인선이 신곡 아프지 마세요를 선보여 TOP6의 격한 환영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별명 구균자를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는 박구윤이 불맛을 입혀줘요를 부르며 무대 위에 올라 화끈한 재대결을 예고했다. 이어 TOP6 정동원과 리턴즈 박구윤이 리벤지 매치에 첫 주자로 나섰고 가을 타는 여자로 감성미를 발휘한 박구윤이 95점, 노란 띠약이 우비를 입고 빗속의 여인을 부른 정동원이 91점을 받아 리턴즈가 첫 승리를 가져갔다. 장민호와 정유지가 두 번째 대결에 돌입한 가운데 아우라 있는 유지라는 뜻의 유지광 별명을 얻은 정유지가 상큼한 트와이스의 TT댄스로 기선제압에 나서자 즉석에서 댄스 배틀이 벌어졌다. 장민호는 유비스 시절 세기말 감성 돋는 춤을 쏟아냈고 이지훈은 90년대 프린스답게 잔망미 가득한 댄스를, 이명웅은 화려한 셔플댄스로 분위기를 후끈 끌어올렸다. 이후 노래 대결에서 장민호는 님의 등불로 91점, 유지가 내 손을 잡아도 100점을 기록, 유지백으로 별명을 업그레이드하는 실수까지 챙겨갔다. 세 번째 라운드는 TOP6 김희재가 남이가로 94점, 리턴즈 주병선이 대전 브루스로 92점을 획득, TOP6 가해 1승을 챙겼고 네 번째 라운드는 이명웅과 정동화가 사제지간 재대결을 펼친 끝에 이명웅을 꼭 이기겠다는 다부진 각오로 별명을 정동상 상으로 짓고 초고음의 티어즈를 선보인 정동화가 99점을 받아 끝사랑을 부른 이명웅의 1점차 승리를 거뒀다. 더욱이 이날 방송에서는 새로운 코너로 즉석 대결이 펼쳐져 시선을 집중시켰다. 즉석 대결은 이미 5개 장르 중 각 팀에서 2명이 대표가 한 장르씩 선택해 부른 노래 점수를 합산. 승리한 팀에게 럭키박스 선택권이 주어지는 대결로 TOP6는 이찬원 장민호가, 리턴즈에서는 이지훈 신인선이 출전했다. 트로트를 선택한 장민호는 김연자의 10분 내로를 골라 91점을, 90년대 댄스곡을 선택한 이지훈은 핑클의 영원한 사랑을 완창해 100점을 획득했다. 7080을 뽑은 이찬원은 이은하의 밤차로 92점을, 힙합을 택한 신인선은 빅뱅의 거짓말을 완벽하게 소화해내 또다시 100점을 획득, 리턴즈가 완승하며 럭키박스 선택권을 가져갔다. 다섯 번째 대결은 이찬원과 신인선으로, 별명을 지어달라는 신인선에게 신분당선 신경부선 등 다양한 후보들이 거론됐지만 머리숱이 많다는 이유로 신숱 이낙찰 모두를 박장대소하게 했다. 본 대결에서 이찬원은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로 96점, 신숱이 된 신인선은 사랑인 걸로 100점을 기록, 리턴즈의 승리를 안겼다. 영탁과 이지훈은 여섯 번째 대결로 만났고 결혼을 앞둔 이지훈에게는 이지훈수란 별명이 주어졌다. 이어 이지훈은 진심의 마음을 담아 네버엔딩 스토리를 불러 97점을, 영탁은 라구요로 100점을 받아 아름다운 마지막 무대를 완성했다. 하지만 리턴즈가 4승으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려는 순간 럭키박스에서 뽑은 최종 결정권이 승패 교환권으로 확인되면서 TOP6가 승리를 가져가는 대역전극이 발생했다. 눈앞에서 디지털 선물들을 놓친 리턴즈의 아쉬움도 잠시, TOP6는 예비신랑 이지훈에게 통큰 혼수로 모든 선물들을 내줬고 이지훈은 큰 절로 감사의 보답 인사를 해 훈훈하게 사랑해 S센터가 마무리됐다.